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주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급격한 변동성을 겪었던 만큼 이번 주 증시는 지표에 더 주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지 체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 중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있고요. 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의 예상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CPI 둔화가 나타날 경우는 경기 악화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될 경우는 반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 만큼 미 국채금리도 4%선에서 밀착하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불안 심리, 시장은 연준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은 이번 9월 FOMC 때 이 페드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9월에 빅컷에 나선다는 인하 확률은 48.5%로 물론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나온 직후인 74%보다는 크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25bp 인하를 선택할지 50bp 인하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배팅 공방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주요 지표들 대거 발표가 되는 만큼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또 하나의 큰 축으로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대선 리스크, 주말 사이에 또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죠.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미국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세계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이 해당 지역에서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이 해리스 카밀라 부통령이 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세계주의 등록 유권자인 1,973명을 대상으로 오늘 투표하면 누구를 뽑겠느냐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질문의 응답자의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그리고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은 과거 민주당 텃밭인 블루월에 속했지만 최근 러스트벨트 색채가 짙어지면서 경합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3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세 곳을 포함한 7개 경합주가 사실상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으로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자 만족도도 크게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58%에 그쳤던 대선 대진표 만족도는 이번 조사에서 73%로 급상승했고요. 다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만족도는 74%에서 79%로 오르는 데 그치면서 다소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의 강세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라면서 유권자들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지적이고 기질적으로 통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세를 몰아서 최근 유세에서 팁 면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노동자 가정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서비스와 고객 응대 종사자들의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해리스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일지 대선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7월에 소비자 물가를 발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5개월 내 최고치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6개월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앞서 중국 CPI는 지난 2월에 춘제에 힘입어서 먼저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6개월 만에 당시의 상승세로 돌아섰었고 이후 7월까지 6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그룹은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날씨 요인이 컸다고 진단을 했고요. 다만 같은 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하면서 경기 시그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월치와 로이터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2016년 이후 최장 기간인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고 국가통계국은 이와 관련해서 7월 PPI의 시장 수요 부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상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7월 PPI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외신들은 중국은 현재 내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에 긍정적이었던 요인이 수출이었는데 수출까지 둔화세를 보이면서 올해 중국이 내걸었던 5% 내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내수 먼저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외부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죠. 다시금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종목들의 주가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 안에서도 월가는 암호화폐 채굴주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과 함께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또한 큰 폭의 조정 흐름이 있었는데요. 많게는 20%까지 주 단위로 가격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하락하긴 했지만 4년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토막나는 반감기가 끝났고 또 미국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 월가에서는 이 현재 주가를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투자은행인 캔터피치 제럴드 같은 경우도 라이어 플랫폼의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3배 이상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손익 분기점이 비트코인 5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투자 매력이 크다라는 이유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에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채굴주들의 실적은 덩달아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 주말 사이엔 어땠을까요?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는 채 6만 달러 선에서의 횡보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6만 달러가 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편도 있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지표로 적용되는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이 단기 바닥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전에 일단은 단기 조정에 한 번 나올 수 있겠다라면서 5만 8천 달러 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어떻게 흘러갈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